조세호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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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학생들. 학생들 좀. 어, 왜 학교 안 갔어요? 학교. 안녕하세요. 네. 어디 수학여행? 안녕하세요. 아, 수학여행. 아, 수학여행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장흥에서. 장흥에서 왔어? 네. 몇 명이? 7명이랑 선생님이랑. 그래, 잠깐만 어디 계세요? 일로 와. 잠깐 일로 와요. 우리 저 학생들이 네, 너무 반가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할까 하다가 네네. 지금 그 전남 장흥에서 수학 여행을 지금. 아니 그죠? 우리 일곱 명이 이렇게 한 반 학생들이에요? 네. 네. 그럼요. 다른 한 반이요. 다들이랑 나누어져. 나누어져. 아,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네. 아. 몇 학년 몇 반이에요? 6학년 1반. 아, 6학년 1반. 아,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의 마지막. 네. 그죠? 네. 어때요, 좀 기분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빨리 중학생 되고 싶어요? 네. 우리 친구는요? 저도요. 아, 그래요? 친구는요? 전 좀 아쉬워요. 아, 뭐가 좀 아쉬워요? 6학년이 최고로 선배였는데 네. 중학교 가면 다시 아래로 가니까. 6학년이 최고 선배였는데 아, 그렇죠. 중학교 가면 다시 자기가 아래로 내려가. 좀 섭섭하대요, 그게. 아. 그럼 며칠 일정으로 온 거예요? 3일. 2박 3일. 오늘 네. 며칠째인데요? 오늘 3일 다시 가요. 아유, 아쉬워라. 아. 근데 또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며칠 더 있고 싶어요, 서울에? 5일. 아, 계속? 계속. 일주일 정도 더 있겠다는 친구도 있고. 아니, 왜 계속 있고 싶어요? 그냥 여기 오면 연예인도 많이 만나고 해야지. 누구 보고 싶어요? 이재석이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로? 아,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유재석 아저씨가 인기가 많아요? 네. 아, 진짜?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눠요? 런닝맨 얘기하잖아요. 런닝맨. 아. 그럼 유재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메뚜기. 조세호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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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밌다. 재밌다. 아, 재밌어요? 토크를 잘하네요, 우리 친구가. 우리 친구는? 저는 양세형. 양세형 씨. 오, 아, 왜요? 그리고 왜 인정을 안 해요? 별론데 생각보다. 아니 양세형 씨 멋있다는데. 맞아요, 멋있어요. 자, 다음 친구 이제 좀 넘어가. 아니 좀 세형 씨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뭐 또 누구 혹시? 저는 양세찬이요. 양세찬. 오, 야, 요즘 다양하다. 양세형, 양세찬. 아니 굉장히 다양하네. 야, 조세호 씨 앞에. 끝났나? 장흥의 그 유명한 뭐 음식이나 아니면 뭐 또 있을까요? 한우. 한우하고 표고버섯. 표고버섯 하고 한우. 아, 장흥이. 아, 그래요? 또 뭘 하면 될까요, 장흥 가면? 8월 달쯤에 가면 물축제로. 8월 달에 물축제. 적어놔, 아. 자기야. 자기야. 물축제 적어놔. 자, 그리고요. 우드랜드. 우드랜드. 가면은 경치도 좋고 해야지. 우드랜드. 자기야. 네. 우드랜드 적어놔. 우드랜드. 네? 그 동학농민운동 혁명기념관도 있고. 이야, 독특하다. 아, 이게 또 이런 걸 하네. 아니, 혹시 그 우리 어린이들은 나중에 그 꿈이 뭐예요? 작년 희망이. 축구선수, 골키퍼. 아, 축구선수? 아, 골키퍼가 되고 네. 싶어요. 우리 친구는요? 저는 아직. 아직은 없어요? 네. 또 뭐가? 저 아직 꿈이. 아직은 꿈이 없어요. 아직, 씨, 여기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직 살 인생이 많으니까. 혹 친구는? 저는 탁구 선수예요. 탁구? 금메달 따고 싶어요. 아, 금메달을 따고 싶다. 멋있다. 우리 본인은 꿈이 뭐예요? 저요, 요리사요. 아, 요리사. 요리사. 네, 저는 성우요. 성우. 아, 성우의 꿈을 그럼 키운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목소리 쓰는 게 재밌어요. 아, 야, 이게 또 꿈이 다양하다. 네네네. 옛날에는 보통 다 뭐 과학자. 부자. 뭐 과학자. 대통령. 대통령. 네. 보통 그랬는데 요즘은 좀 약간 디테일하네요. 아, 그러면은 뭐 우리 친구들 뭐 줄 거 없나요? 아, 근데 오늘 선물이 초등학생들한테 네네네. 좀 드리기가.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난 파스 붙이는 거 거의 본 적이. 파스? 파스 붙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럼 아빠나 엄마가? 예? 부모님 드리면 되죠. 아, 부모님 드리면 되겠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그 등 같은데 견갑골 같은데 붙이시거나 허리 같은데 붙이기. 우리 아이들에게 견갑골. 혼자서. 아 근데 내가 이게 친구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 어, 느낌이 좀 그런데. 어, 느낌이 좀 그런데. 그래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 거기다 비상금 꽂아온 거예요? 뒤에 만 원 있던데? 2만 원이 저희가 만 원만 받을게요. 어, 정색했어요. 친구가 순간 잠깐 보여줘봐요. 잠깐. 부모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이런데 줘서 쫙 잠시. 이렇게 잘 되죠? 어, 잘 됐다. 예. 혹시 친구들 중에 요거 나 정말 필요하다는 친구 있으면 우리가 선물로 줄게요. 어, 없어요. 그러면 어, 이거 필요 없어요? 가볍게 해서 진 사람이 받는 것 같아요. 가볍게 해서 진 사람이. 아 그래요? 이거 하나 그러면은 예. 아 그럼 우리 두 친구에게 하나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주변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네. 아, 아까 저보고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좀 찍어주세요. 네. 파란색만 화이팅 할게요. 아, 하나만 해줘 화이팅. 아니 근데 사진 포즈 받아.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그때 우리가 무슨 대표님도 아니고 아, 그래도 화이팅을 해. 아, 조세호 씨랑 안 아, 찍어요? 저라. 아무. 아 찍을게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찍어야죠. 여러분. 찍을게요. 찍을게요. 저 혹시나 여러분 소문내지 마세요. 한 장 찍으세요. 자. 여기 잠깐만. 아, 예. 아 그래. 우리 친구는 양복을 입고 왔네. 네. 아빠가 추석이라고 사셨어요. 아버지가 추석 때 아니 우리 친구는 아 근데 반에서 제일 큰가 봐. 그렇죠. 아 우리 친구 제가 용우 다음으로 용우하고 네. 어 자기 관리 잘해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네. 자 갈게요. 둘 셋. 저도요. 전화번호 저도요. 전화번호요. 안 뿌릴게요. 전화번호는 못 주죠. 아 전화번호. 안 뿌릴게요. 자, 야 용우, 용우 이거, 야 멋있다. 여기 백옹이 집에서 키우는 소. 야 이거 수액이다 수액이야. 밖에는 소, 안에는 송아지. 야 수액 아니에요? 몇 마리 있어요 집에? 80마리. 80마리. 야 토크가 아유. 다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 좀 섭하시. 다음으로 가시죠. 아, 아 아버님 연세 어떻게 돼요? 아버님 연세를 왜요? 아 그래도 아 참 주로 저녁에 고기 반찬 잠깐만 됐어요 용우 씨 예 여기 용우 씨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 안녕 잘 가요 또 봐요 잘 가 아니 저 같이 가야죠 들어가세요 과연이 좋아 최고로 좋아 자기야 화요일이 왜 좋아 화요일은 유퀴즈 날이니까 오 좋아 화요일 좋아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